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 산소에 벌초 갔다 왔습니다. 산소 벌초 8상구하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집에 제가 아침에 9시 반 돼서 송중에서 출발해가지고 8상구 제가 하는데요. 하는데 오늘 8상구 한 1시 조금 넘어서 끝났을 거예요. 1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요. 빨리 끝났지요. 1시 조금 넘어서. 상구가 그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 안 그러면은 상구가 두두두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 상구만 떨어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흘 상구를 다 끝내고, 그래 집에 왔어. 또 이따가 보이 피곤해서 낮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실방을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관계로. 자, 여러분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좀 보고 저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모두 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곁으로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방에 앞으로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시간을 정해놓지를 않고 제가 실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제가 실시간 방송에 저 제목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제목을 지금 눈이 여러분들이 제가 안 좋은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목 못 쓰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제가 눈이 영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묘 8상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그 하러 산에 갔었죠. 산에 갔는데 이제는 좀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될 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제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살에 따르는 것도. 그게 왜 지치서 그러나 하면은 다른 의문점은 없어요. 제가 또 눈이 안 좋다가 보니까 산길에서 또 조심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조심 한다고 그렇게 이래 빨리 걷고 이래 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걷지를 못하다가 본게네. 다른 사람들 한두발 걸으면은 저는 한발 걷겠죠. 다른 사람들 두발 걸으면은 저는 한발 걷겠죠. 그래서 아마 좀 힘이 드는가 봐요. 거기 따라가지를 못한게네. 또 산에는 또 온전히 뭐 나무 같은 게 많더래. 또 나무 넘어질까봐 싶어서 또 그런 점 있겠죠. 그 조심조심 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또 여러분들이 저몸 아픈 거 많이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채팅창이라든지 여러분들 방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간 건강하느냐고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묻는데 또저 나름대로는 또 여러분들이 저 몸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게네 또 저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저 몸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좀 지키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같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는 제가 방송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지, 방송 때마다 저는 싫어여도 사랑입니다. 그쵸? 싫어여도 사랑이고, 좋아여도 사랑입니다. 내 방에 와가지고 싫어요 눌러놓고 갈 때는 저를 한번 보려고 저 방에 온 것만 하도, 싫어요 눌러놓고 나간 것만 하도 고맙지요. 저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그쵸? 뭐 말이나 잘하나, 말도 못하는데, 그쵸? 그런데 저 방에까지 찾아와 주서 싫어요까지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싫다 그런다면은 싫어요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싫어요에 대해서 제가 잘 생각해 봐 보고 제가 앞으로 방송을 더 잘해 보겠습니다. 뭐 좋아요만 뭐 계속해서 있으면은 또 좋겠죠. 좋아요만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싫어요 가지고 방송에서 많이 좀안 좋게 생각하지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싫어여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이불로 싫어여 눌리려고 내 방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싫어여 눌리놓고 나간 것까지만 하도 감사합니다. 이야기죠. 저는 저인데 채팅창에, 저 실방 때 채팅창에 잘 못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체제지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가족이라고 제가 사랑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죠. 채팅도, 그죠? 그런데 방송 중에는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또 포옹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 먹고 있습니다. 감자깡. 오늘 그 정묘 갔다가 정묘길에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 예초기 그 작업대에서다든지 여러 가지로 등등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산에서 봉이 이래 넘어가가 있는 것 같으면은 흙이 많이 깎이고 이래 하면은 봉 자체는 많이 깎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됐더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을 한식인 날, 이런 식으로 한식 날 기준을 해서 약한 2, 3일 동안에, 여러분들 그때 손보는 게 좋습니다. 그 한식 날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한식 날 다음 날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봉이 이렇게 넘어가서면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없더라 한다면은 그런 것도 한그 한식 날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참 제가 피곤하지만 한것 같으면은 그집 주인들인데 물어볼라 하다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또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 싶을까봐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와 우리 머슴 촌에 같은 데나 머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옛날에 많이 쓰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머슴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핏줄로 안 섞였잖아요. 그죠? 머슴으로 이렇게 옛날에 뭐살 12섬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막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주인보다는 예를 들어서 빨리 어떻게 잘못된다 하든지 이래 되면은 산에 묘를 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주인이 묘를 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본 주인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이라든지 그 전에는 산에 올라다니면서 뒤에 손주들 자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잘못된다 하면은 이렇게 산에 성물길에 나서고 내가 잘못된다 한다면은 이런 그러면 그 자식들 자태 이야기를 하예. 그 무슨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내가 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산소를 잘좀 가까워주고 좀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나 금방 그 이야기인데,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묘한 군데는, 노숙자다 이래 해서, 아무 핏줄도 안 섞이는데 상구가 대상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숙자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몇년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아무 핏줄도 안 섞이잖아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렇게 또 해주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너무 고맙지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옛날에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뭐저 말을 안 믿으시도 좋아요. 안 믿으시도 좋은데, 행벌 하나가 자기 동생,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잘못돼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행이 송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송정에 살고 있다가, 그래, 내가 부준역에서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 진짜 동생 죽었다 하는 소리는 못 하겠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흘렀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형님 맞는가 아닌가 확인 차원으로
올라가보자. 이래 돼가지고 확인차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을 제가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행님 보고 죽었던 사람 그 행님 보고 제가 그랬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행님 법적으로 가세요. 대반 이 사람들 걸립니다. 대반 이 사람들 진역 살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저 개매가 화장을 빨리 시키자 그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화장을 빨리 시켰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만가 많이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좀 오늘 이야기는 좀 재미없이 많이 딱딱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자체는 여러분들께 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 제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많이 포함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또 저는 앞으로도 제가 돈이 되든 안 되든 또 성맥길에 나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도 성맥길을 나서봐야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다닐 것 같고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되면은 이제 그만두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죠.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고 제가 뭐또 눈이 좀 좋아가지고 뭐 제대로 걷기만 걸으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눈을 제가 눈이 굉장히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지금 내 얼굴이 얼굴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 눈도 이렇게 영상에서 지금 보면은 내 눈이 지금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이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눈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내 눈도 안 보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코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입은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주춤거리 없이 또 이야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산의 성묘길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대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딱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또 제가 여러분 아까 앞에도 조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죠. 여러분들이 저 몸을 많이 걱정을 해주셨고 그 바람에 또 채팅창에서 항상 올라오는 그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해주는 말이 그 글자가 이렇게 돋보기를 큰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지금 이 돋보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갖다 대도 제가 잘안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자, 이렇게 본 게네. 내 눈이 좀 보이네. 이렇게 본 게네. 지금 내 눈이 조금 보여요. 자, 이렇게 떼버려 보면은 내 눈도 안 보입니다. 내 영상이 돼도 내 눈은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보이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밤늦게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 내일 만나요.